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후원회장 이혜연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물풍선 불은 대북전단 금지하고 남북대결 중단하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오물풍선이 서울과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전라도, 경상도에까지 퍼졌다. 오물풍선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고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해를 겪었다. 공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재난문자가 발송되어 국민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세상에, 하늘에 오물이 날아다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나라인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오물풍선 사태가 벌어진 책임은 먼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있다. 앞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10일 밤 대북전단 30만 장을 20개의 풍선으로 보낸 바 있다. 오물을 보내니 오물이 온 것이다. 평화를 보냈으면 오물이 왔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100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월 5일과 6일께 또다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분노스럽다. 국민은 오물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탈북자 단체들이 제멋대로 벌인 행동 때문에 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고 전쟁 위기에 놓여야 하는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자신들 때문에 벌어진 참상을 보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니 지금 이게 제정신인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탈북자들을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전단을 막지 않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대결 사태에 근본 책임이 있다. 애초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윤석열 정부다. 전단 살포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해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 남북대결을 고조시키려 혈안이다. 오물풍선 사태를 두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대신 9.19 남북군사 합의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곧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확성기를 타격하는 등 군사 행동을 유발하리라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물풍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 악질 탈북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으며 전쟁 위기에 빠지고 있다. 둥둥 떠다니는 풍선에 대한민국 영공이 뻥 뚫렸고 군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었거나 풍선이 아니라 핵미사일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오물풍선 사태가 재발하도록 둘 수 없다.
탈북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한다. 오물풍선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 부추기는 탈북자들 단속하라. 단속하라. 대북전단 부추겨 오물풍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러다가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2024년 2월 5일 국민주권당. 감사합니다.